애기 보험 필요한 거 이런 걸 다 플랜을 해주셨어요. 여보세요. 그녀가 사라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. 자신을 죽여버리고 싶어요. 죽을 것 같아요. 도저히 다 영상하네요.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녀가 남긴 수상한 서류들. 일본어부터 해갖고 뭔가 다 있어요. 공중권의 신상이 다 적혀있어. 그 돈이 얼마지 않니까. 그런데 우리가 무슨 대화 있습니까? 딸이 그런 거 나는 그렇게 하는 거 제가 있죠. 나는 제가 있지.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이루어진 수천만 원씩의 비대면 대출들. 나도 몰랐던 수십억 원의 대출금과 믿음까지 함께 훔쳐간 그녀. 두 얼굴의 보험 설계사, 그녀를 찾습니다. 지난 3월 말 제보를 받고 도착한 부산광역시. 경찰서 앞에서 제보자들을 만났습니다. 6천만 원을 어떻게 바꾸세요? 꺾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재질이 나쁜데 찡개를 유지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놓고 이렇게 갔다는 게 재질이 진짜 나쁜 거예요. 카드 있는 건 다 뺐어요. 카드 있는 건 다 빼고. 적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씩 매달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제보자들. 정작 대출을 받은 사람은 이들의 보험 설계사 송 씨였답니다. 아무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. 25일 이후로 잠들어요. 25일 오후부터 핸드폰도 꺼져 있고 이제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. 송 씨가 사라진 후 고소를 진행하면서야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됐다는 피해자들. 이날도 또 다른 피해자를 경찰서에서 만났습니다.